반갑습니다. 수족관장씨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. 형들, 요즘 제가 손님들이랑 물고기 빨리 키우기 시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손님들한테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어쨌든 손님들이랑 물고기 키우기 시합을 하고 있는데 명색이 수족관 사장인데 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들한테는 아 뭐 그냥 대충 열심히 키워볼게요 이렇게 말만 해놓고 진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키워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. 우선 제가 지금 손님들이랑 키워보고 있는 물고기는 세이로니시키라 그래가지고 하트꼬리 모양의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누가 키우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붕어 하시는 손님들의 고인물들은 야 금붕어 밥 많이 주면은 물고기 뒤집힐 수 있어. 밥 많이 주는 거 잘못된 거야.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고 제가 요즘 저의 비밀병기들로 키우고 있는 손님들은 밥 많이 주고 환수 많이 해주세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.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금붕어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큰 트러블이에요. 금붕어가 뒤집어지면은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밥을 조금 주잖아요. 죽지는 않아. 근데 죽지는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붕어가 대가리만 남고 몸통이 살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팔 수 없는 붕어가 되고 그런 붕어를 늦게서야 이제 다시 밥을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붕어가 잘 안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야 이거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돈 주고 사오는 붕어들이 실지렁이에 절여져서 환수를 계속해주는 환경 아니면은 뭐 짱구벌레나 사료를 들이붓는 환경에서 환수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태어난 물고기들을 저희가 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시기에 따라 안 그럴 수는 있지만 골자는 그렇단 말이에요. 많이 먹고 환수 많이 하는 환경에서 온 물고기들을 저희가 돈 주고 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거의 한 근 2년 정도 동안 손님들한테 안내를 그렇게 드렸어요. 이 조그만한 5만 원짜리 물고기를 10마리 사가가지고 다 건강하게 자라는 건 기대하지 마세요. 한 7마리 정도는 건강하게 잘 클 수 있고 3-4마리 정도 탈락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다. 이게 좀 부담이 되면은 남한테 하루에 1,000원 주고 금붕어로 맡겼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큰 거 사시면은 계산이 맞으실 거야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서 이제 손님들한테 물고기가 뒤집어지거나 죽을 걸 두려워하지 말고 밥 많이 주고 무조건 환수를 매일매일 할 생각으로 밥을 많이 주셔라라고 안내를 드렸었어요. 그렇게 했더니 정말 재미있게도 손님들 물고기가 군반두만 했던 게 손바닥만 해지고 누가 봐도 야 이거 물고기 진짜 잘 키웠네 근사하네 이거 처음 키운 사람이 키운 거 맞아 할 정도로 물고기들이 굉장히 잘 컸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손님들이랑 이런 물고기 갖다가 경쟁 심리를 부추기면서도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. 꼭 밥을 덜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. 물고기 키울 때 밥 많이 주고 환수 많이 해주는 것도 물고기 키우는 즐거움이고 이게 쭉쭉쭉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움인데 밥을 덜 주면서 키우다 보면은 똑같은 시간을 키워놔도 물고기가 서운하게 크고 자라야 될 시기에 못 자라면은 이게 건강하게 클 수가 없다라는 걸 좀 말해주고 싶었거든요. 결국에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운다는 거는 아프지 않고 잘 큰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막 물고기가 뒤집힐까봐 밥 소식시키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밥을 먹어야 될 것만큼 못 먹으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물고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못 크고 중간중간에 이제 탈락개체도 생기고 뒤집어지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환수 많이 하시고 밥 많이 주시는 손님들 물고기가 엄청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제가 처음 만나고 있는 손님들한테 안내를 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손님들 중에서도 고인물 손님들은 물론 저보다 당연히 물고기를 잘 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하셔가지고 물고기를 키워보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물론 다른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만은 한번 물고기를 키울 때 좀 그런 걸 좀 공부하면서 키우면 더 재밌지 않나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요 사이즈 수조가 60cm, 60cm 폭 높이 45cm짜리 수조로 굉장히 큰 수조예요. 여기에다가 상면 여과기 올려놨어요. 상면 여과기 올려놓고 콩돌 세게 해놓고 히터를 30도까지 올려놨어요. 왜냐면 사실 여기 안에 지금 비싼 거북이가 있어가지고 거북이라도 합사시켜놨어. 이게 또 자리가 없어가지고 죄송한데 원래 거북이랑 합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외꼬리 금붕어는 또 거북이한테 잡아먹히진 않거든요. 그래서 거북이랑 합사는 해놨지만 거북이도 공격하지 않고 잘 있어요. 여기서 밥을 하루에 한 5번에서 한 10번 사이로 주고 있어요. 거기에다가 이제 또 손님들한테 지면 억울하기 때문에 히터 꽂아놨죠. 원래 사실 히터는 안 꽂아도 돼. 히터를 뭐 그때 베타 찍을 때도 댓글로 많이 의견들 남겨주셨는데 히터를 꽂으면 당연히 대사량이 올라가고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맞는데 거북이 때문에 일단 꽂아놨어요 저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도움 많이 받겠죠. 다만 이제 히터를 꽂아놓으면은 대사량이 올라가는 만큼 수명이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손님들한테 지면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썼어요. 제가 진짜 손님 이겨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네라고 생각했던 게 요 구름길 자동 먹이급여기 있잖아요 형님들. 아마 2023년에 수족관용품 나온 것 중에 손꼽을 만큼
괜찮은 용품인 것 같아요. 이거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밥을 정량 배식을 할 수가 있고 타이머 기능이 있고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 똑똑한 먹이급여기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손님을 이겨먹으려고 이것까지 지금 달아놨거든요. 여기 안에다가 양어장 사료하고 거북이 먹이를 같이 넣어놨어요. 그래서 밥이 지금 하루에 세 번씩 떨어지고 제가 주기적으로 또 밥을 계속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손님들한테 질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이러면서도 좀 마음이 긴장됩니다. 질까봐. 저보다 잘 키워놓는 손님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요즘 저는 손님들이랑 물고기 재밌게 키워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또 우리 형님들이 또 붕어 많이들 키우시고 물고기 불회병이나 뒤집힘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여러분 환승 누리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